지난 2월 27일 PD수첩은 MB 형제와 포스코의 비밀편을 방송했습니다. 포스코는 다 싸우는 비교도 안 되는 MB 자원회계의 시작과 끝이에요. 몸통이고. 이상득 의원이 자원외교에 나섰던 남미 에콰도르. 포스코는 에콰도르의 한 업체에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한 후 단돈 68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1,900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 동공지가 스위스랜드로 갔네. 스위스랜드. 아니, 그럼 회장님은 전혀 그 당시 관여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상득 의원 혹시 지시 받으셨나요?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재정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 배경에 MB 형제가 추진한 자원 외교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난 겁니다. MB 형제와 포스코의 비밀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회장이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포스코가 추락하면서 포항의 경기도 위축됐습니다. 포항이 배출한 대통령 형제가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PD수첩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전해드렸을 때 너무 진짜 그 분노가 치밀해서 진짜 어찌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상득, 이명박 이 형제들이 포스코란 거대한 그 이 포항에 모태가 되는 그런 중요한 회사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기 것이냐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집에 아버지도 포스코 다니시고 저 또한 포스코 주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왜 주식도 떨어진 것도 왜 그러는지도 이유도 몰랐지만 이제 그 PD수첩 방송 보고 나니까 되게 좀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포스코 임직원들은 더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개거품을 끈다. 그럼 회사가 꼬라지를 일으키면 뭐 개거품을 끓는다고 직원들이. 직원들은 뭐 사실은 뭐 조금 비싸게 산 거 아니면 뭐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은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층에서는 그런 걸 해놓고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직원들한테는 의아하고 그 의사처리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은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8년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PD수첩 보도 내용을 근거로 권오준 회장에게 비판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 왜 매각하기 직전에 800억을 갖다가 증자를 하고 나서 그걸 매각을 시켰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MBC의 PD수첩에도 나오고 이래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건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 투자 판단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준 회장은 투자 판단 착오라고 했지만 그것은 더 큰 의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난달 MB 형제와 포스코의 비밀 방송 이후 PD수첩에는 국민기업 포스코와 관련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내부 인사들이 보낸 귀중한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저희들이 주목한 것은 백색 황금이라 불리는 차세대 자원, 바로 리튬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소재인 리튬. 오늘 우리는 이 리튬을 두고 벌어진 이명박 이상득 형제와 포스코 경영진의 비밀스러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0년 남미 볼리비아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로 한국을 찾은 모랄레스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 사업에 진출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700억 원의 차관을 볼리비아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볼리비아 진출해서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기술 협력을 하고 또 전자력을 개발하고 하는 데 참여하게 되면 아마 양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한국이 세계 최대 리튬 자원 보유국인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리튬 자원 확보에서 경쟁국인 일본, 프랑스, 중국, 브라질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한국이 볼리비아의 리튬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리튬은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의 염호, 즉 소금 호수에서 주로 생산되는 희귀한 금속입니다. 소금 호수에 물을 증발시킨 후 소금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리튬을 추출합니다. 리튬은 리튬 전지나 휴대폰의 충전기,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자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리튬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는 어렵게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서정문이라고 합니다. 2008년 볼리비아 대사에 임명된 김홍락 씨였습니다. 당시 김 대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98년도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네. 98년도 그때 네. 이제 우리가 대사관을 철수시켰어요. 볼리비아. 10년 이후에 내가 가서 다시 열은 거였죠. 어떻게 어떻게 다시 이제 열게 된 거예요? 당시 배경 같은 게? 뭐 자원 외교한다고 그러죠. 아, 그 대사관 그 자원 외교 때문에 대사관을 네. 다시 연 거예요? 자원 외교 강화 차원에서 볼리비아 대사관을 다시 열었다는 것을 외교부도 확인해 줬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인구가 1,089만 명에 불과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볼리비아 남쪽에 우연히 소금 사막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서 한번 직원들하고 한 시찰을 한 나가 보기로 했어요. 그 당시는 뭐 소금 사막 밑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죠.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리튬이라는 자원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우유니호는 세계 최대의 소금 호수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른 바닷물이 수만 년에 걸쳐 증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리튬이 이 호수에 형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리튬을 리튬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리비아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고대, 소망교회, 영남인맥, 이른바 고소영 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소금광산의 산업화 인구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오늘 이 MOU에 입각하여 당시 언론은 광자공이 자원 전쟁에서 승리해 볼리비아 리튬을 확보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당시 볼리비아에서 광산업을 하던 정기태 씨는 MOU 체결에 깊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이 MOU 네. 리튬 사업 MOU를 하나 그 오프닝 세리머니 할 적에 네. 같이 그걸 사인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니 오늘 저녁에 지금 오프닝 세리머니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고 그랬더니 어떻게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볼리비아에 있는 방학부 장관도 놀래 자빠지는 거죠. 어떻게 한국은 와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네. 이걸 사인하자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한나절 만에 국가 간 MOU 체결이 가능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넌 지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러고 막 장관님만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냥 일반적인 MOU로 일단 MOU 그 형식만 갖추자 해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건데
실제 MOU 내용은 어떨까요? 볼리비아의 리튬 탐사 개발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뿐 그 어디에도 권리나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심지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까지 명시했습니다. 이 MOU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인 리튬 외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리튬 사업에 나서라는 외압까지 넣었습니다. 볼리비아 리튬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내가 그거는 뭐 했어요. 잘하는 분 해야지. 리튬 이런 자원 개발은 우리가 리튬 그걸 추출하는 뭐 기술도 없고. 결국 이상득 의원은 포스코의 리튬 사업을 떠넘겼습니다. 우리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붙들고 했을 거예요. 포스코는 너무 못하니까.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리튬 사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박영준 씨의 면접을 통과해 회장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상득 의원이 포스코의 리튬 사업을 떠넘긴 사실은 그의 자서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포스코가 리튬 추출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상득 의원이 포스코에 리튬 사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내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스코 보고 개발을 내가 시켰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짓을 개발해라. 맨하니까 아마 저 포스코한테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전에 SD께서. 그렇죠. 포스코는 이거 뭐 완전히 자기 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리튬 사업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2005년 당선된 모랄레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광산 자원의 국유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즉,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리튬 역시 볼리비아가 직접 생산해 판매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이 리튬 추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다리를 놓는 데는 관심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한국이 볼리비아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이상득 의원이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네가스 대교입니다. 이 다리를 놓기 위해 한국은 4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득 특사의 자원 외교에는 광자공 사장과 기업인들이 동행했는데 기업인들이 돈을 걷어 이 의원에게 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물공사 사장이 지금 특사로 연로하신 그 이상득 의원이 오셨으니까 여행 경비 이런 쓰시게 하자고 촌지를 좀 걷어서 그래가지고 출장비에 보태 쓰시라고 드리도록 하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참가했던 업체들한테 2,000불씩 업체마다 내라고 그랬었어요. 저는 뭐 제 생각에 한 돈만 불 이상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득 의원은 총 5번 볼리비아를 방문했지만 한국에 얻은 것은 실속 없는 MOU뿐이었습니다. 결국 모랄레스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볼리비아에 2,700억 원의 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새로운 MOU를 체결했습니다.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허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MOU에 빠짐없이 동원됐던 대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주로 반복됐던 패턴인데 자원 개발 관련된 MOU를 맺습니다. 근데 MOU를 맺는 것이 국민들은 MOU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MOU는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양해각서, 그러니까 의사를 서로 확인한 것 뿐입니다.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는 아무도 추적하지 않아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MOU를 체결한 지 석 달 뒤 모랄레스 대통령은 리튬 추출 사업에 외국 기업을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hemos invertido hasta ahora con nuestra plata. Es plata ajena, no es la plata prestada. Sí, cómo se ha avanzado y ahora estamos firmando ese proyecto de ingeniería a diseño final de la planta industrial de carbonato de litio. 이명박 정부가 볼리비아 자원 외교로 얻은 수확이 있긴 있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리튬 실험에 사용하라며 소금 호수에 물 300리터를 보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소금물 300리터를 받은 후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MB 정부는 볼리비아 외에도 칠레,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거나 MOU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확보한 리튬은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리튬이 대규 그 새로운 에너지원 그다음에 제2의 석유와 같은 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성과를 과대했죠.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볼리비아, 그다음에 칠레, 아르헨티나 이 3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획득한 리튬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MB 형제가 벌여놓은 리튬 자원 외교를 본격적으로 떠맡고 나선 것이 포스코였습니다. 제철 전문 기업인 포스코가 왜 비철금속인 리튬 추출 사업에 진출해야 하는지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리튬 왜 나왔냐 이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SDD가 그때 발표를 해봐라 리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하는 게 가장 괜찮겠냐 해가지고 그 선정된 게 그 리스트 옛날에 그 권오준 회장이 거기 원장을 했었거든요. 권오준 현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 산하 연구소의 원장 시절부터 이상득 의원과 자원 외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역할은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자원 기업의 사장께서 제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세요. 이상득 의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이미 포스코 정준영에게 얘기해서 리튬 추출 기술 개발하라고 해놓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들은 그분은 아, 포스코가 리튬까지 하나? 철강하는 포스코가 리튬은 포스코와 상관이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2010년 포스코 산하 연구소에 리튬 제조 기술 개발 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권오준 회장하고 SD하고 네. 저기 칠레 여모도 막 갔다고 그러거든요. 네. 대박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대박이라고. 그 왜 가는지가 그때 시끌시끌했었거든 사실은 이게 자원에게 관련해서 그래도 막 그냥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오준 회장 그러면 안 되는데 사장인데. 2012년 포스코는 기술 개발에 나선 지 불과 2년 만에 세계 최초로 리튬을 초단기간에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그때 개발한 그 기술을 제가 한 거는 특허를 냈고 그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에 그대로 다 특허 등록됐어요. 포스코가 개발한 이 리튬 추출 기술의 발명자에는 권오준 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2014년 권오준 씨가 포스코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연구원 출신이 포스코 회장에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권오준 회장이 취임하면서 포스코는 본격적인 리튬 개발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이상득 의원이 포스코의 리튬 사업을 강권했고 포스코는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당시 대기업 사장의 증언.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포스코가 왜 그토록 엄청난 경영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권오준 씨가 포스코 회장에 선임될 때에는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리튬 사업을 발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인정받았던 권오준 회장. 바로 그가 주도한 리튬 사업이 의혹 덩어리라는 포스코 내부 제보를 좀 더 깊이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리튬 사업을 추진했던 한 임원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권우준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리튬 사업에 관해 제보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변 노출을 염려해 몇 차례 약속 장소를 바꾼 끝에 호텔에서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포스코 리튬 사업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도 없는데 이제 문제는 회장님이 맡기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판단하실지요? 좋아하시는 뭐 리튬 이렇게 뭐 다 가시는 문제가 있어서 네, 저는 아마 세우시면 아마 여러 가지 새로 검토가 되겠네. 지금 너무 비밀이 많다. 비밀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포스코는 까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지금 근데 또 했다고 했으니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리튬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포스코 리튬 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리튬 사업은 권호준 포스코 회장의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튬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때문에 리튬의 중요성은 전체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2016년 권호준 회장은 리테아라는 아르헨티나 회사가 보유한 포조엘로스 연포에 2,740억을 들여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리튬 생산 공장 착공식도 열었습니다. 연포를 확보해 리튬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계속 샀다고 했던 연포들은 다 어디 있냐? 그 계속 짓는다고 했던 공장들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가동을 하고 있나? 가동을 하지 않나? 직원들은 몰라요. 주주들도 모르고. 2년 전 포스코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아르헨티나의 리튬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 포스코가 계약한 리테아 광산은 부에노스 아일레스에서 16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새벽 5시, 날이 밝기도 전에 출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Estamos saliendo temprano porque... ¿Cuánto tarda? Bueno, vamos a salir temprano porque el camino es largo y tenemos aproximadamente entre 8 y 10 horas dependiendo el estado de las rutas. 그는 길이 험하고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포스코가 계약한 리테아 리튬 광산이 위치한 곳은 해발 4,000m. 에베레스트 산의 중턱에 해당하는 고지대입니다. 길가에 세운 표지석이 해발 4,170m를 가리킵니다. 포장조차 되지 않은 험한 산 비탈길, 아찔한 낭떠러지가 이어집니다. Hubo varios accidentes. Sí, sí. Cuando ustedes vean en alguna ocasión una pequeña cruz a la vera de la ruta o al costado de la ruta, eso significa que hubo un accidente en el lugar. 위태로운 낭떠러지가 이어지는 좁은 도로.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표식입니다. Esa es una representación de un accidente. En ese lugar no está el cuerpo, solamente es un testigo de que hubo un accidente. El cuerpo del accidente está en el cementerio. 어제 내린 비로 비포장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해발 4,000m. 현지 안내인도 고산 증세를 호소합니다. 괜찮으세요? 사람이 살기 힘든 극한의 환경입니다. 포스코가 투자했다는 리튬 호수로 가는 길, 우리는 마지막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샌 안토니오 마을입니다. 리튬 공장을 지으러 왔던 포스코 사람들이 이 호텔에 묵었다고 합니다. ¿Sabes por qué vinieron los coreanos acá? Sí, por el tema de la minería, el tema del litio.
리튬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다고. 아, 뭐 공장을 지으려고 온 건가요? Sí, Hugo. Porque supuestamente tenían que venir a quedarse como para mucho tiempo, pero no vinieron. 다시 소금 호수로 가는 길. 도로가 없는 이곳에서는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Porque para tomar una huella al costado, esta vez. 이곳은 전화도 GPS도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을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마을에서 5시간을 더 달리자 드디어 소금 호수가 나타납니다. 포스코가 리튬 개발을 위해 2,740억의 계약 투자했다는 아르헨티나 포조엘로스 염호입니다. 포스코가 세운다던 리튬 공장을 찾기 위해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염호 그 어디에도 공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뭐. 와서 삽질도 안 했으니까.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이곳 포조엘로스 염호에서 리튬을 뽑아내려면 땅을 4m 넘게 파내야 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곡괭이 질도 힘겹습니다. 왜 힘드세요? 예? 네? 힘드세요? 아, 이제 숨이 차요, 숨이. 포스코가 공장을 세우려던 곳은 이 소금 호수 건너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곳 리테아 리튬 염호의 가치를 평가했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제가 돈 받고 이 광산을 평가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절대 추천하지 않을 광산입니다. 해발 4,000m에 있고 하루에 4계절을 모두 만날 정도로 광산 채굴에는 나쁜 환경이죠. 금을 캐려고 달나라로 날아가는 꼴입니다. 포스코는 이 극한의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아르헨티나 도시 살타. 2016년 2월, 권오준 회장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와 바로 이 호텔에서 리튬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권 회장이 직접 참석해 성대한 착공식까지 했는데 왜 공장을 짓지 않고 철수했을까? 당시 포스코 리튬 공장의 터닦기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장 건설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해 7월, 권오준 회장은 리튬이 곧 생산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90% 이상은, 95%는 그거를 사기성이라고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지. 하도 이제 회장이 그렇게 막 밀어붙이니까. 포스코 임직원들은 리테아사와 계약한 것부터가 의혹 덩어리라고 지적합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이 계약을 주도한 최모 씨가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이미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사기꾼 경력이 나왔죠. 그 내용을 제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리얼하게 좀 그때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최 사장 믿을 사람이 아니다. 네, 예, 예. 그때 뭐 홍콩 국권도 있고 막 그래갖고 그거 한다고 그래갖고 저는 절대 안 된다. 아무래도 그런 것은 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조사 기관의 이야기에서 네. 그것은 투자라든가 관계를 수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피디수첩이 포스코와 리테아사에 관해 취재한다는 소식에 홍콩에서 한 투자자가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자는 리테아사 최모 씨와의 소송으로 6년째 그를 뒤쫓고 있습니다. 하스 그룹이랑 제일 중요한 사람과 두 분이 중요했죠. 포스코 그리고 리테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천억 빚 있는 사람이 권은종이랑 같이 손잡고 정부 사람이랑 손잡고 이렇게 씩 웃고 사진 찍는 것과 말이 돼요? 최 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룩손 에너지를 인수해 방글라데시에서 탄광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어 탄광을 소유한 업체를 거액에 인수한 뒤 기업의 가치를 전액 손실 처리하고 상장을 폐지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이 수백억 원의 대출을 갚지 않아 토마토 저축은행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그를 광산 사기꾼이라 평합니다. 자산 규모 3조 원이 넘는 업계 2, 3위의 대형 이거 아주 합법적으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돈 모아가지고 이 모은 돈 갖고 우리가 이 광산을 파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머리가 어느 정도 좋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돈 모은 다음에 왜 파요? 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사업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아, 보통은 당연하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증권 회사지라고 파이낸스 배운 사람인데 광산 안 배운 사람인데 왜 광산 일을 해요? 2014년 권오준 회장 취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실무자들이 투자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 최 씨와의 사업이 다시 추진된 겁니다. 당시 포스코는 리테아사가 보유한 해발 4,000m의 포주엘로스 염호를 리튬 생산의 최적지라고 홍보했습니다. 당시 포주엘로스 염호의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책임자는 홍콩의 허먼 초 씨였습니다. 허먼 초 씨는 홍콩의 법원에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포스코 측과 최 씨 측이 보내온 지시는 명확하게 리테아사를 과대평가하라는 것이었고 그에 맞춰 본인이 리테아사에 관해 호의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음을 인정함. 포스코는 염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2017년까지 험원 초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입장과 달리 허먼 초 씨는 자술서에서 포스코 관계자 이메일 주소를 적시하며 수년 동안 그는 포스코 임직원들과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장님 모를 수가 없다. 아니, 모를 수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 허먼 초가 쓴 걸 좀 보세요. 반대로 포스코가 다 같이 손잡고 한 거잖아요. 포스코가 요청했잖아요. 이렇게 쓰라고. 허먼 초 말로는. 만약 포스코가 리테아 염호의 가치를 과대평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포스코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모 씨로부터 포스코가 속았다면 이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최모 씨가 함께 범행을 했거나 아니면 최모 씨의 어떤 과장을 포스코가 이용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적어도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홍콩 법원에서의 어떤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2,740억을 들여 염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포스코의 리튬 사업은 이처럼 많은 의혹들 속에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함께 리튬 사업을 검토한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호 사업에 대해서 그 평가를 부풀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가 홍콩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 정식으로 제출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스코가 매수하려는 염호의 가격을 좀 부풀려달라. 라고 하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포스코의 손해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진술서 내용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누가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요청을 했는지 수사기관이 꼭 밝혀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포스코 리튬 사업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는 핵심적인 증언이 들어있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권오준 회장이 리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그 시기에 포스코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을 함께 검토하셨는데 이 문건을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네, 형식이 동일하고요. 또 내용도 포스코 내부에서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담길 수 없을 만한 구체적이고 내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문건이 실제 포스코 내부 보고서일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고요. 또 내용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홍보한 리튬 추출 기술이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도 그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권오준 회장이 이 보고서를 받고 또 실제로 경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 경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포스코가 주주와 언론을 속였다는 내용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선 주주와 구성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콩에서의 진술서 그리고 이번 입수된 문건을 종합해 볼 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배임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문건에서는 내부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도 내부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그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전도사를 자처했던 권오준 포스코 회장, 그리고 포스코 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포스코는 광양에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공장에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단기간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리튬을 생산해온 세계 각국은 염수를 모아 1년 이상 자연 상태로 증발시킨 진한 염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공업용 탄산 리튬을 추출해왔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자연 증발 대신 인산 등 화학약품을 염수에 넣어 짧게는 8시간, 길게는 한 달 안에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광양공장은 준공되고서도 한동안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염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염수가 없다면 세계 최초라는 기술도 쓸모가 없습니다. 권오준 회장이 2,500톤 규모의 리튬 가공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것이 2017년입니다. 바로 직전인 2016년 9월에 포스코가 리테아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 염수를 들여올 길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염수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염수로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세운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광양에 세운 포스코의 리튬 가공 공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광양 공장에서는 소량이나마 공업용 탄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염수도 없이 어떻게 리튬을 생산하고 있을까? 이게 탄산 리튬입니다. 탄산 리튬. 예, 아까 제 조안에 들어가는데. 예. 탄산 리튬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이쪽 공장에 와서. 현재 이곳에서 생산하는 탄산 리튬은 폐건전지를 분해한 재활용 리튬입니다. 2,500톤 규모로 설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현재 30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하지만 산업성이 하도 없죠, 지금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죠. 당최는 그거가 네. 지금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뭐 그쪽에서 염수를 가져와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시원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염수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튬 생산 공장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준 회장님이시죠? 제가 MBC PD숍에서 나왔습니다. 권 회장님, 그 PD숍에서 회장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리튬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 뭐 감춘 하나도 없어요. 다 공개했어. 저거 이상 없습니다. 아, 그 2016년도에 리테아하고 그 다 관계가 끝났는데 2017년에 어떻게 2,5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회장님 2,500톤을 어떻게 생산합니까? 2,500톤 생산 못하셨잖아요. 회장님, 회장님 2,500톤 생산 못하셨잖아요. 회장님 올해 아니, 저기부터 풀 생산하는 아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공식을 그렇게 아니, 회장님 근데 그거 회장님 지시하셨어요? 우리는 포스코의 리튬 사업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리튬 사업 연구개발 책임자 퇴직 관련 모니터링이란 제목이 붙은 6장의 문건입니다. 먼저 포스코 내부 문건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포스코 가져오실 자료였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데는 아마 포스코에 있는 정도변이나 이런 데서 작성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회장님은 그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사안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했던 보고서라고 보입니다. 포스코 내부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리튬 추출 기술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성에 관련해 추출 비용도 4배에서 5배가량 축소하여 보고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권오준 회장에게 보고됐습니다. 현재의 리튬 추출 프로세스로는 경제성이 없어 사업이 곤란하다고 보고하자 회장님께서 격노하셨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리튬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권오준 회장에게 보고된 후에도 계속해서 리튬 사업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리튬 추출 기술이 이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판명 난 거, 그게 언제? 그 영화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기술은 됐다라고 말한 거죠. 특별한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뭐 화학제를 해서 리튬을 해서 탄산 리튬을 만드는 그 공정인데 화학체를 하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화학약품이라는 거가 전부 다 폐수도 발생되고 그 처리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포스코의 전 임원은 포스코 리튬 기술은 화학 폐기물이 많이 발생해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환경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상용화가 있고 뭐 실험실 쪽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실 쪽으로 하는 환경 평가는 그게 쉽고요. 그다음에 상용화를 하는 게 어려워요. 또 포스코에서 약간 실험실 쪽으로 하는 쪽도 뭔가 정리했던 것 같아요. 환경을 그렇게 쉽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계속적인 이슈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환경 평가를 못한 거죠. 이런 가운데 권오준 회장은 2018년 또다시 리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 등 진행적인 신사업은 지속적인 제조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리튬을 리튬으로 계속 덮고 있는 거죠. 지금 염호 사업은 계속 다 실패했어요. 염호 사업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리튬 광산을 들고 나오죠. 이번에는 염호 대신 호주의 리튬 광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 투자비가 무려 1,350억 원.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건 융수를 통해서 사는 설비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광산으로 바뀌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융수를 이용하려고 광석은 근데 불순물에 대한 설비를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거를. 공장 짓는 입장에서는 원료가 바뀌면
굉장히 쉬운 얘기 하나 봤어요. 바로 들어야 되는데. 네. 예전에도 온라인 강의 자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급한 것을 느끼는데, 논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기술이 부풀려졌다 하고, 환경 영향 평가 통과도 어렵고, 원료 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리튬 사업은 현재 10년째 진행 중입니다. 권오준 회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한 행사장에 참석한 권오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권오준 회장님! 권오준 회장님! 리튬 사업 좀 여쭤볼게요. 아! 포스코 직원들이 취재진을 거칠게 몰아냈습니다. 오세요. 너무 심각해.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포스코가 리튬 사업에 투자한 돈은 총 1,385억 원. 이런 상황에서 올해에만 2천억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튬 설비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100% 수의계약은 포스코에서는 그냥 돈 빼돌리는 툴이라는 식으로 공식화돼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숨기겠다고 생각하면 액수라는 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베일에 쌓여있는 아이템이 포스코에서 대표적으로 리튬이에요. 그러니 회장이 그렇게 집착하는 아이템인데 어떻게 회장 산하에 있는 감사실이 그걸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포스코의 리튬 사업하고 MB 정부의 자원 얘기가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굉장히 명분이 좋은 사업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된 과정들을 이렇게 열고 뚜껑을 열고 보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투자됐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원 외교를 주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2018년 포스코는 여전히 MB 형제가 주도했던 자원 외교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진한 자원 외교의 하나라는 이유로 또 권오준 회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포스코는 리튬 사업을 둘러싼 숱한 의혹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리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포스코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활용해온 자원 외교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 등 관련 당국이 나서야 하고 포스코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기업 포스코가 과거와 절연하고 새로이 거듭날 때까지 피디수첩도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대출 부동산 해가지고 대표자 회의 해가지고 지금 꽉 찍어서 내년에 시장 부동산 네가 주는 겁니다. 네가 주는 겁니다. 정말 잡혀야 돼요. 똑바로 있는 게 최소 한 20명은 사야 되잖아요. 입주민들이 막 하고 입주민 무지센데 정부에서 손을 안 대.